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할 스마트 TV와 비스포크 가전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 TV는 여러 기능들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띵즈를 선보였고요. 비스포크 가전은 보시는 것처럼 나만의 색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선보인 마이크로 LED, 네오 QLED. 특히 마이크로 LED 110형에 이어 101형과 89형 두 개의 모델을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죠. 화질 외에도 별도의 공사 없이 설치가 간편하고 압도적인 몰입감과 더욱 강력해진 사운드가 현장의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밝기와 색초를 100만 단계로 미세하게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까운 최적의 HDR 경험을 지원합니다. 또 네오 QLED는 화질과 사운드, 스마트 기능 등 TV의 핵심 요소가 모두 강화됐는데요. 콘트라스트 관련 기술을 개선해 빛의 밝기를 기존보다 4배 향상시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홈 액티비티에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삼성 독자 기술인 화질 엔진 시스템이 개선되고 영상의 입체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대거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건 QD OLED TV는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첫 OLED 기반 TV인 QD OLED TV를 CES에서 선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결국 QD OLED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가전입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홈의 해외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하는데요.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죠.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제품으로 비스포크 냉장고를 소개했는데요. 2016년부터 7년 연속 CS 혁신상을 받아낸 패밀리 허브를 탑재한 전략 제품입니다.